정도 나갔는데 지금 운동하면서 50kg 초반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무려 25kg이나 감량했다는데요. 덕분에 지긋지긋한 뱃살로부터 탈출! 선명한 복근을 얻었답니다. 다이어트엔 운동도 한몫했지만 식습관 조절이 큰 역할을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셨길래? 식습관을 관찰하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는 사실. 식습관 조절 중인 거 맞죠? 꾸준히 운동을 한 다음에 그 3시간 간격으로 제가 식사를 하거든요. 3시간 간격으로 먹는다고요? 우리 몸은 한 4시간 정도가 되면 허기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만약에 사정상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격이 이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열량이 낮은 간식을 중간에 한번 드심으로써 가짜 식욕이나 과도한 식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3시간마다 식사하기 꼭 기억하세요. 식습관만큼이나 자세도 중요하다는데요. 왜죠? 자세가 좋지 못하면 골반이 틀어지기 쉽고요. 불정한 자세는 허리의 기립근과 복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골반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로요. 이 부위가 틀어지면 혈액과 림프순환에 영향을 받게 되죠. 또 복근이 긴장성을 잃게 되면 뱃살이 늘어지고 지방이 축적되기 쉽게 됩니다. 그렇다면 골반이 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세 교정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출산을 하면서 골반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앉아있는 자세가 많은데 다리를 꼬거나 혹은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계시면서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이 틀어졌는지는 신문지 한 장으로 알 수 있는데요. 눈을 감고 신문지 중앙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힘차게 30회 실시하는데요. 눈을 떴을 때 처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정상 골반. 쫄로 가더라고요. 자리가 바뀌었다면 틀어진 골반입니다. 보상 심리 때문에 틀어진 골반의 반대쪽으로 걷는 건데요. 틀어진 골반 바로 잡아야겠죠? 여성들은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허리를 적당히 올려서 버팁니다. 요가 동작에서도 많이 보셨죠?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주의하고요. 10초 후 허리를 내리면 끝!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네요. 남성들은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린 채 허리를 숙여주세요. 오래 앉아서 근무하는 분들에겐 딱입니다. 한쪽씩 번갈아가며 이 동작을 하면 틀어진 골반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